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86번가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어, 사실 이제 월요일에 크게 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리고 그 전주 이제 금요일에 나왔었던 은행들의 실적을 한번 쫙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은행들 실적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과연 순이익이 잘 나왔느냐 예상 대비해가지고서요. 왜냐하면 svb 사태 이후로 우려들이 많았으니까요. 는그 뒤에는 예금 쪽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는 뭔가 자금 조달을 급격하게 할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어... 전체적인 정보에 대해 가지고서는 연준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별 기업단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좀 문제가 심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말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업인데 아니, 이 은행도 알고 보니까는 돈이 많이 부족했나 봐. 연준에서 돈을 많이 빌려갔네? 아니면은 FHLB 그 채권 발행을 많이 했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 대체적으로는 실적을 잘 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플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대체적으로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어, 좀, 지난주에 은행들의 실적이 꽤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아마, 어, 기사들 보신 그런 얘기 나왔을 겁니다. 우려 대비 잘 나왔다. 예, 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 다음에 예금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예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그, 당초에 문제 삼았었던 은행들 대비해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그러니까는 양호하다라는 게 좋았다가 아니라, 예상치 정도 수준, 혹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어, 그, 감속 폭이 적었었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 중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어, 곳들을 찾아보자면은, 뭐, 찰슈아하고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정도가 있을 텐데, 뭐, 어,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어, 두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예금이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자금을 좀 어디에서 조달을 했느냐인데, 어,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FHLB 쪽에서 증가를 한 부분이, 요게, 332억 달러가, 어, 차이수합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사실, 금액 감소 정도는 예상치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지만은, 계속해가지고서 사실은 눈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숫자인 것같고요 다만, 이제 뭐, 되게, 어, 예상을 벗어나는 험악한 일은 안 일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어,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걸 나눠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 어, 바로 이제 그, 대출에서 증가한 게 어느 정도이냐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33억 달러 정도, 어, 금액을, 어, 좀 이제 그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서, 아 증가를 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자금 수요가 필요했구나. 그런데 실적 발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아, SVB 사태 직후에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안정화가 되었다. 3월 20일에서 14일, 4월 14일 사이에는 오히려 29억 달러의 예금이 증가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거는, 진짜로, 좀, 그, 썩은 부위가 어디 있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일단은, 그, 최종 대부자 역할에 앞에 아는, 어, 이제, 그, FHLB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늘어난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요런 데들을 조금 이제, 나중에, 주식하실 때 조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뭐, 이제, 여기는 이제, 한, 1,20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FHLB가 늘어난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제, BTFP죠, 그쵸? 아, BTFP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용으로, 잠깐 빌렸다가, 빠르게 즉시 갚았다. 이렇게 얘기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요두 군데라는 거. 한 군데에서는 이제, 1 0 0만 불을 빌려봤대요. 그랬더니, 어 라인이 잘 작동하고 있고, 그로 갚았답니다. 그 다음에는, 천 불을만 한번 빌려봤대요. 그러고 다시 되갚았답니다. 하지만은 시장은 이제 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겠죠. 테스트를 왜 해봤니?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빌려가지고서 잔고가 남아있는 것도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어, 45억 달러. 45억 달러가 있고, 근데 좀 놀라웠던 거는 금리였어요.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네가 빌린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4.37%에 빌렸다라고 했거든요. 이러면은 어 BTFP로 빌려가지고서는 0레프에 넣어버리면은 거의 한0.5% 정도를 먹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BTFP를 너무 낮게 빌려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면은 빌리는 게 <laughs> 빌리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낙인 찍히는 거 빼고서는요,라는 생각을 들 중, 생각이 들 정도로 낮은 저리 대출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급작하게 빌리러 갔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나머지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뭐, 향후에 예금이 마이너스 2에서 제로 정도가 안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SVB 이후 계좌 개설이 증가를 했고, 3월 8일 대비해서는 지금 예금이 증가를 했다. 2분기에도 예금 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한다. 또 뭐, 연말에는 예금 1에 3%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다. 아, 어,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스테이트 스트릿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11개 은행이 어그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 갖고서 그 300억 달러를 예치를 해 줬잖아요 자금 융통을좀 하라고 근데 어 여기도 거기 빌려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10억 달러를 빌려 이제 빌려준 게 아니라 예 예치를 해 줬는데 그 중에서 어 2,900만 달러 그니까는 이제 그 금액 중에서 2.9%에 대해 가지고서 충당금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 이제 네이버에 글을 쓸 때는 29%라고 잘못 썼습니다. 그거는 정정을 하고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 이, 실적이 예상 대비해 가지고서 낮게 나왔는데 요 낮게 나온 이후에 절반이 어, 요 충당금 설정 때문이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퍼스트 어, 리퍼블릭에 예치한 곳 중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총당금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곳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 그리고, US방콕 같은 경우에는, 어, 3월 8일 이후에는 사실 예금이 0.6%만 감소해서 오히려 속도가 많이 둔화되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코멘트만 봤었을 때에는, 예금, 뭐, 몰라요. 좀 이제 숨기, 숨기는 건안 되고, 약간 기간이나 이런 거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제일 좋게 예금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는 일단은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 예금 사정에서 문제 있는 뭐 문제가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없는 걸로 보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돈이 좀 필요해 가지고 자금 수요가 있는 것들 증가하는 거뭐 btfp 같은거 그런거는 요런 요런 은행들이 지금 어 조금 금액이 늘었거나 실제로 btfp 를 활용을 했다 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는 어 한, 맛보기, 어, 맛보기? 맛보기라고 치기에는 찰슈합이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쵸? 그래도 일종의 맛보기죠. 왜냐면 다음 주에 퍼스트 리퍼블릭하고가 막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 요거 말씀드려야 되네요. Z라는 걸왜 썼냐 면은 처음에 SVB 딱 터졌을 때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어, 저기 공유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마하로 전용기를 타고 날아간 은행들. 네. 그거를 이제 Z라고 저는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위에가, 자금 사정이 나쁠 걸로 예상이 되었었던 은행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요거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수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다음 주 실적 발표있고요또 몇몇 약간 좀그 의혹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BTFP 관련해가지고서요.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숫자에서 제 생각에는 고런 의혹을 받았던 은행들이 몰빵으로 다 가져간 거면, 어, 자금 융통 사정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아니라, 숨어 있다가 사실은 저도요, 이러면은 이제 그 은행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다좀 주요한 은행들은 정리를 해가지고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위원들이 2주를 마치고 나면은 그, 어, 5월 FMC를 앞두고서 침묵기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 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바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둘기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이 요즘에는 꽤나 좀 약간 좀 매파적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을 하고 있어요. 어, 5월에 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는 매보다는 비둘기들 중에서 어좀뭐 이제 발언이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발언이 나올 때 페드와치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금리도 실제로 좀더 움직이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5월 확률은 거의 뭐한80% 중반 정도 요렇게까지 요 발언 이후에는 올라갔습니다. 화요일에 보게 되면 중국에서 소비 개선 그러니까 gdp가 일단 잘나왔고요그 다음에 주요하게 기여한 거는 소비 쪽이 좋았다 물론 산업 생산이나 고정 자산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근데 소비가 일단 좋으니까 아 그러면 소비라도 일단 좋은 게 나왔으니 뭐야 중국이 처음에는 경기 선행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기대를 가져보게 만드는 어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가 잘 나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또 주후반에 빠지게 되는 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 재할인율 결정회의 관련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난 3월 회의에 대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3명의 50BP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하고요. 블라드, 카시카리, 메스터. 이 분들은 그전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던 인물들이라 사실 그러니까 특이점은 없었던 것 같다. 어, 이날 블라드가요. 기준금리 5.5에서 5.75까지 인상을 지지한다. 라는 발언을 했지만 사실 요거는 기존의 발언을 반복했던 것이라 주목을 못 받고 오히려 요즘은 소위 말해서 캐스팅 보트류 진자들이 주목을 받는 데 가령 예를 들면 좀 비류기로 분류가 되는 라파이보스티 같은 경우 0.25bp .25, 2 5더 인상한 이후에 동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바킨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킨 같은 경우에 근원 물가 더 높다 할 일이 더 많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올려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회의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은 25bp 확률이 거의 붙어져 있습니다. 아, 벤코버 아메리카에서 발간하는 매달, 어, 드 매니저 대상의, 어, 이제 설문조사 자료인데요. 투자자들이 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4월 6일에서 13일이었는데요.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방어적으로 갔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현금 비중 일단 추이입니다 작년 10월에 현금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차츰차츰 요게 좀 내려가다가. 근데 내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보수적인데 극보수에서 좀 덜보수로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SVB 터지고 3월에 올라가고 4월에 그 현금 비중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드를 올리고 있는 거죠. 복싱으로 치면 그 다음에 주식하고 채권 어떤 거 오버웨이스를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주식 대비 어 이제 그 주식하고 이거 비교를 해 보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채권을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채권에도 선호한다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에 선호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내려왔죠, 그죠 약간 회복되나 싶더니 역시나 이것도 S V B U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거의 뭐 리만 사태 때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특정 시기들을 보시면은 이, 이제, 과도한 쏠림이 있다는 것도 조금은 느껴지실 거예요. 뭐냐 하면, 가장, 어, 주식을, 이제, 그, 채권 대비해가지고서 덜 선호했던 시기들이 2009년 3월, 2020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요 때가 미국 증시 최저점이었고, 요 때는 미국 증시가 이후에 계속 상승하던 3월 저점 찍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쏠림일 수도 있다. 반대로 제일 높았던 시기, 주식을 훨씬 선호했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2022년도 1월, 2007년도 뭐 7월, 이런 시기들은 오히려 증시가 고점을 형성했었던 시기였다라고 해서, 전 개인적으로 요 자료는 좀 쏠림을 나타내는 자료로, 그래서 과도한 쏠림, 저뭐 많이 86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도한 쏠림은 좀 지향하는 채널입니다. 네. 다음으로, 향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보느냐, 라는 비중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안 좋아질, 거, 좋아질 리가 없어, 라고 보다가, 조, 이게 좀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SVBU로 다시 안 좋아질 것 같아. 근데, 더 안, 더안 좋아질 것 같아로 내려간 거죠. 향후 기업이 익의 개선이 될 것이라 보느냐도,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아닌 것 같아. 네. 그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전 사실은 SVB 사태가 3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투자자들의 생각이 보수쪽으로 가는 거는 200%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증시가 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게 아좀어보수쪽으로 갔다가 좀 매수로 돌아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베이 결과만 나온 걸로 봐서는 오히려 반대로 더 부정적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센티먼트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런 게 있겠죠. 어, 부채안도 협상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반기에 물가가 재상승하지 않겠느냐. 혹은 침체에 우리가 결국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들 복합적인 워낙 지금 뭐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요. 실물 경계에 대해서는 특히나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것 같다 이고 다만 이렇게까지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러면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이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낮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조사 관련해서 가장 분비는 포지션 요게 또 꿀잼 이잖아요 요거 보게 되면 상위권에 새로 들어온 게 무려 3개나 됩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없었는데 이달 조사에 새로 들어온 것이 상위권을 다 차지해버려요 (1등) 미국 테크 사자 (2등) 미국 은행 팔자 (4등) 리츠 팔자 네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또 극단적으로 변했다는 거 요거는 뭐~ 누가보다 느낌이 오시죠 (SVB의) 영향일 것이다. 요거는 어, 그 이제 상업용 부동산 안 좋다 얘기하니까 리츠 쪽안 좋게 보는 거뭐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분비된 포지션이었네요 이게. 다음으로 이날 장 끝나고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자체는 뭐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 넷플릭스는 제일 중요한 게 가입자 순증일 어, 것이고요. 요것이 실제 어, 발표치가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되게 큰 차이를 낸건 아니에요. 그니까 사실 그 실제 발표치하고 예상치하고 차이가 넷플릭스는 좀 크게 나거든요. 근데 그것 대비해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나 아니었다. 다만 그치만은 낮게 나온 게 절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에 쭉 빠졌었는데 특히나 다음 분기 부, 어, 가이던스도 예상치 대비해가지고 좀 낮게 나왔어요. 가입자 순종도 이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 그나마 좀 증시를 살짝 좀 그래도 어. 안전판 역할을 어, 넷플릭스 효가를 해준 거는 뭐냐면 현금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해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순 현금 흐름이 16억 달러였었는데 1분기에 21억 달러 아그 현금 흐름을 순 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고 아, 연간으로는 한 35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비용 절감 확실히 하고 또어 돈을 이제 좀 어, 현금이 생기니, 그거 가지고서 혹시나 주조환원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작용을 할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나라 콘텐츠를 좀 적게 사려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가입자 순종을 보시면은요, 어, 아시아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나머지 지역은 다 못했습니다. 그니까, 아시아는 넷플릭스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시장이다. 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실은 또 한국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북미나 이런 지역에서는 실제로 콘텐츠 매입 비용에 대해서 관리를 엄청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이거는 약간 넷플릭스가 투자를 오히려 미래를 위해 가지고선 꾸준히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 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거래 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추이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떠냐?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오늘 공매도 한 것도 있고 상환한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쌓여가는 게 이제 장고 추이 거잖아요. 공매도 장고 추이. 그럼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장고는 어떻게 추이가 이어지고 있느냐. 이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단 코스피 보시게 되면은 거래대금 대비해가지고서 공매도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뭐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요 날은 어, 하이닉스가 2비를 발행했던 날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서 해지 수요로 어그 공매도가 급증한 고런 날이기 때문에 요거는 특수한 경우고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오히려 거래 대금 좀 늘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는 공매도가 낮은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고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떠하냐? 과거 이제 요때 어, 당시에는 공매도가 금지됐었던 코로나 때 기간이고요. 과거 평균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뭐 과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있죠, 그렇 그래서 어, 코스피의 공매도 장고 추이에서는 특별함이 없다. 그러면은 최근의 트렌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에도 오히려 작년 상반기 때가 공매도 공포가 컸었었고요. 지금은 그보다는 오히려 낮아져 있고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정말로 공매도 관련해서는 특이함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코스닥은 다릅니다. 뭐냐하면 어, 거래대금 대비해가지고서요 공매도의 비중이 계속해서 과거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 어, 그리고 그, 그리고 여기에는 상환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고 이제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코스닥에서 공매도 장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 과거 평균보다 낮아요. 그렇지만은 이그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스피는 보시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에 높았고 요즘은 뭐 이렇게 그냥 플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작년 상반기에 높았다가 상환이 좀 많이 됐다가 최근에는 상환을 안하고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의 공매도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어 많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이거는 이제 공매도도 세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은 조금 소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어, 영국에 3월 물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을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자 바로 영국에서의 향후 회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도 높아지고 횟수에 대해 가지고서도 높아지고 그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서 금리를 글로벌에 전반적으로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가는 이거 보십시오. 그래도 전월 대비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오는 그림은 상당히 울퉁불퉁하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앞으로도 여러 차례 보게 될 것이다. 빨리 내려온다면 좋겠지만 울퉁불퉁한 모습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그, 미국의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우려, 어, 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언급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대출이 SVB 사태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어,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SVB가 속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일 텐데요. 여기에 코멘트를 보면, 대출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에 조달 비용의 상승 및 금융 불안정의 영향으로 여러 부분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 그래서 현실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대출이나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받으면 소위 말해 신용 경색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은 경기를 빠르게 침체로 떠밀어버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침체에 대한 3월 FMC 의사록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우려에 대한 표현이 연중 곳곳에서 요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 어, 사실 이제 그 테슬라 이제 실적은 과거에는 좀 이게 예상치하고 차이가 좀 컸었어요. 예상치하고 차이가 왜 그렇게 크게 났냐 하면은 사실 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마진에 대해 가지고서 이 정도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그어 세사이드 쪽에서는 잘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니까 그 정도로 테슬라의 어 이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거의 이제 코로나 어전 정도 이제 시작할 때 수준으로 차량 관련해가지고서 매출 총 이익률이 이번 분기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좀 예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은 지난 분기에, 는 23년도 1분기 말고 24년도 4분기 실적 예상치도 사실은 거의 맞아 들어간 거거든요. 어, 그래서 좀 예상한 수준으로 저희가 볼 때는 나왔다라는 거고, 어,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자동차라는 거는 결국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잖아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세상이 달라질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마진이 잘 나올 때는 항상 마진이 잘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엄청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테슬라에 대해서도 혁신에 대해 많은 얘기를 생산에 대해 했는데, 과거에 현대차가 전성기일 때에도 플랫폼 생산 비중이 높다. 도요타가 잘 나갈 때에도 개선. 그 다음에 저스틴 타임 같은 것들이 잘 돼서 높다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 20%대 중후반에 그런 차량 관련해가지고서 매출 총 이익률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30%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도 뭐, 최고를 찍을 만큼은 찍어봤고, 그러면은 그 뒤에는 조금 인간적인 수준으로 신기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여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러 어, 24년도, 22년도 4분기에 어닝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던 요소는 북미에서 FSD,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된게 있는데, 이거의 매출 인식이 컸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연 수익 중에서 매출로 인식하는 게 한, 뭐, 0.55에서 0.6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4분기에 3억 달러 인식을 했고, 요만큼의 차이가, 아어 그,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하고의 차이를 만들어, 어, 지난 4분기에 냈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에는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특별히, 어, 뭐, 이종, 이제, 과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한 수준 혹은 약간 더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란 결국은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 어~ 실업 데이터가 예상 대비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의 소폭 상위를 했고, 절대치 자체도 과거 대비해가지고서는 계속 뭉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이 증가하면 우리도 침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날도 침체 걱정을 더하게 만드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 하나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거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는 바라건대는 이렇게 올라가기를 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전 수치가 마이너스 더 깊게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가지고서도 마이너스 1.2라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요 하락이 나오게 된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건설화가그 다음에 신규주문, 소비자 심리지표 하락, 그 다음에는 대출 관련된 거,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심화된 거,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줘가지고서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침체 쪽에서 아직까지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이제 이것도 쭉 말씀드리고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 엄대형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이 싸움이 크게 붙어 있다. 침체를 주장하는 쪽에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게 아니고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쪽에서. 보기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어, 나오고 있어서 아주 오대오, 엄대엄의 싸움이 되고 있다 라는 걸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에서 급전을 사용해 다가는 게잘 줄어들고 있다가요. 이번 주에, 지난 주에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늘어난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금액은 늘어나면은 사실은 이제 안 돼요. 이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줄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다만 근데 정상 참작을 해 주려 제가 약간은 있다. 그 뭐냐면 하 미국이 이제 4월 그 15일 요번에 휴일 껴 가지고서 며칠 더 늦겠는데 세금 납부 데드라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뭐그 개인하고 기업 요번에 세금 내는 게 있었는데 어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마 은행에서 예금을 빼 가지고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겠느냐. 어~ 그다음 어~ 이제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니 몇몇 은행들에서는 알고 우리가 또 예금이 빠져나가가지고서요 돈을 또 조금 빌려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조금 빌려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 뭐냐 면은 어~ 재무부 현금 잔액이 이번에 세금을 받아가지고서 증가를 했어요. 이제 증가를 했는데 요게 보니까는 그, mmf도 영향을 받은 거죠. mmf는 최근에 계속해서 금액이 증가를 했었잖아요. 예금은 줄고 mmf는 늘고. mmf가 막, svb 사태 터지자마자는 주간 기준으로 천억 달러씩 만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는 668억 달러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 아마도 이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가지고서 mmf에서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서 낸게 아닌가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나머지 금액 내는 거는 뭐예금에서 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조금은 정상 참작해 주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정 금액이 줄어든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은행 내 스트레스 정도는 이거는 남아있다. 예. 네, 이거는 계속해가지고서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 안심해야 될 단계는 아니고 계속해서 째려봐야 된다. 매주 확인하면서 그렇게로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해외 쪽의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서 조금 또 추가로 안심할 한숨 촉 이렇게 내실 여지가 생겼습니다. 어, 해외 쪽에 상시은 아니고, 그, 이제 채권 가져가면은 담보로 해가지고서 통화서업 비슷하게 달러를 조달받을수 있는 통로인 피마 같은 경우에 또 100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스트레스의 정도는 무난하게 잘 내려가고 있다. 어, 그러고 보면은 더더욱이나 좀 미국 국내적인 영향이 잘해 놨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일 금요일에는 어,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음, 그 이제 뭐대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네, 일이 벌어졌고 음,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이러면은 제2의 한알령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공포가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이 이게 완전히 영모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 주초에만 해도 소비 데이터가 중국이 잘 나와서 중국 관련 주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탁 꺾기 이게 이제 영모션 걸리면은 하락이 하루 사이에는 막 10%씩 이렇게 뭐대형주데도 나타나고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이슈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근데, 뭐, 일단,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떠할까라고 했었을 때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솔직히 소비재에 대해 가지고서는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레버리지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저는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16년도에 사드 배치한 이후에 중국에서 계속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거 막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 중에서 사실상 중국에 먹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우리 거 소비재는 안 쓰고 뭐 마치 남양 불매 운동처럼 안쓸 만큼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그 기대감으로 아 혹시나 풀리지 않을까 한할량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게 주가에 녹아 있었다면 그 부분은 없어진 어뭐 없어진다 오케이 그거는 뭐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서 회사가 회사들이 더 거기서 추가적인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러기에는 중국의 비중이 소비자들한테 너무 낮아졌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이 그때에는 소비자에 대해서만 어, 보복 조치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주요 산업으로도 혹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하십니다. 근데 소비재 제외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팔아먹는 거는 중간재예요. 근데 중간재라는 거는 이게 좀 균일적입니다. 이렇게 그 성질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철강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충, 중국에다 봉연강을 어, 이게 납품을 한다라고 했어요. 중국이, 어, 한국산 봉영강 안 사. 그래 버리면, 봉연강은 중국에 팔아도 봉연강이고 뭐, 베트남에 팔아도 봉연강 인도에 팔아도 봉연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균질적인 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사지를 우리 거를 안는다라고 하면 중국이 다른 나라 거를 사게 될 거고, 그럼 기존에 그 중국이 사가버린 그 다른 나라에서 조달해봤던또 다른 나 이제 그 조다해봤던 또 다른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는 물량을뭐 이제 거기에 가면은 중국이 사가 버렸으니까 돌고 돌아 가지고 결국은 한국산에 사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재라는 거는 그런 성격이 있다. 소비재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소비를 그걸 안해 버리고 옮겨 타 버리고 이게 가능한데 왜냐면은 소비재들은 뭐 가방이다 그러면은 각 기업마다 파는 가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간재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난번 그 강하게 한할령 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사실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중간제 제품에 대해가지고서 뭘한게 없었어요. 사실 본인들이 필요하기도 했지만은 그 실익이 없다라는 거를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 중간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과잉재고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과잉 재고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 거지. 과잉 재고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어 나가면, 중국 쪽에서도 개선되고 막 하면, 재고가 줄어들면, 그러면 중간재들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뭐 혹시나 핵심 소재 같은 거, 뭐 가령 배터리 같은 거에 대해 가지고서 히토류 같은 것들을 뭐 중국에서 한국에다가 수출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 우려들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이 배터리 주식에 대한 그런 뭐, 선호나 가격에, 뭐, 가격과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건 떠나가지고서요.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히토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일본 보시면은,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해가지고서, 예전에 그 뭐, 어, 섬 하나 가지고서 막다퉜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히토리오 수출을 금지한다, 뭐, 뭐,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일본이 히토리오 수출 수입선을 굉장히 다변화라 하거든요.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니까, 히토리오라는 게 뭐, 뭐,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희귀한 광물이다. 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다 보니까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중국에서 많이 생산된다 그러고 하는데, 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환경 오염을 무시하고 생산할 수 있는 희귀한 금속. 그러니까는 중국은 조금 환경을 조금 등한시하고서라도 생산을 할수 있으니까 광물 채취가 되니까는 하는 거고 다른 데에서는 똑같은 컨디션이면은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과도하게 만약에 중국에서 대응을 하면은. 그러면은 환경 내에 가지고서 혹은 환경 비용을 조금 더 높게 치르더라도 조달이 가능은 하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비용이 올라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악영향이 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IRA에서 세부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광물조달 같은 것들도 가급적이면은 중국산 안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뜩이나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건데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서 어 우리 거어안팔 거임 이래 버리면은 그 방향으로 가속화 하는데. 그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더 늘리는 거를 오히려 중국이 등떠미로 도와주는 꼴이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 가도록. 그렇게 돼 버리면은 뭐 정부에서도 갑자기 아이고 우리 이제 어뭐 그, 답변화 하면은, 보조금이 더 주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발전 방안, 대처 방안,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도가 가속화돼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이, 그, 이제, 제한을 풀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걸 막는 것도 큰 실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중국이, 어, 지난 6년, 7년 동안에, 한한령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한테 솔직히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린 피해를 봤는데 우리도 그래서 우리 살길 알아서 찾아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네. 다음으로 사실 그래서 당면한 거는 지금 경기인데 뭐 그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우리나라 어 4월 1일에서 20일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 마이너스 11%어 10일까지가 마이너스 9%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뭐 그전 월들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는데 아직까지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안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로 보이고요 바라건대는 뭐 중국이 소비가 좀 늘었다라고 하니 그 뒤에 저기서도 좀 재고 줄고 중간재도 좀 써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이 시간의 문제이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안정적으로 예. 조금 또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향후 뭐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선행 어 지표 대표적인 걸로 할수 있는 게그 이제 어마켓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게 4월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유럽하고 미국계 나왔는데 여기서 는또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프랑스 독일 유럽 어, 영국 미국 전부 다 예상치 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월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게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중국의 소비나 GDP 보면 개선되는 것 같거든요 중국의 여러 종류의 PMI 나오는 것 보면 개선된 것 같단 말이죠 그다음에 마켓의 PMI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미국의 그, 이제, ISM PMI 나오는 거 보면은 더 내려가는 것 같고, 컨퍼런스 보드 나오는 거 보면은 더 내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어,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보면 또 침체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또 여기에서 반대로 월간 고용 순중 데이터하고 실업률만 봐서는 또 침체랑은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표도 보게 되면 중국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됐고 유럽도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또 침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대엄으로 붙어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몇몇 것들은 안 좋게 나오고 몇몇 것들은 좋게 나오고. 사실 그러다 보니 증시가 지금 아주 낮은 변동성 사이에서 하루 0. 몇 프로를 하루 0. 몇로 빠졌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분기에 한번 나오는 연준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발한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중요하게 본다고 하니까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추가적으로 좀더 내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가 들에 대한 그 이제 서베이에 나오는 거고 하나는 그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둘다 이렇게 하늘로 빛이 솟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기는 어 했는데 다행이죠 내려왔다라는 건. 그래서 보시면은 2.31%에서 2.2% 3.1%에서 2.97%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래도 또좀더 내려와야죠. 연준이 안심을 하려면은 연준이 이제 보기에 장기적으로 어 인플레이션 심리가 잘 고정되었다라고 하려면은 아마도 과거 평균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고 하면은요 2021년도 2분기보다 높고요 21년도 3분기보다는 낮습니다 21년도 2분기가 딱 그때요 4월부터 중고차가 갑자기 팍 뛰었던 시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중고차가 3개월 연속으로 팍팍팍 뛰어가지고서 중고차 때문에 인플레는 일시적이에요 했었던 그 시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분기는 뭐냐 하면 델타가 이제 변이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인플레 심리는 하방에서 막 들끓고 있는데 헤드라인 숫자는 유지가 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고두 그 개의 사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네. 다음으로 은행 예금 대출 그 다음에 대형 은행 소형 은행 지금 어떻게 되어 가냐 하면은 어, 대출 쪽은 뭐 그래도 이 정도 양호한 것 같아요. 계절조정치 반영 전후로 뭐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똔똔이다. 네. 보시게 되면 그거는 뭐 대형은행하고 소형은행 가릴 것 없이 비슷한 양상이다. 해서 어 대출 쪽은 오히려 조금 별게 없었다. 근데 예금 쪽은 감소를 했다. 예금 감소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소형은행에서는 거의 감소가 없었다. 요거는 이제 잔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특히나 더 감소가 없었던 게 그 40억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 리비전이 있었어요. 예. 네, 과거 수치가 그래서 실제로는 잔액 기준으로는 40억 달러 감소, 계좌 조정치 반영으로는 10억 달러 감소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소형은행은 반면 대형은행에서 오히려 돈이 빠져 나갔다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나 이제는 뭐 일단은 그 저거 세금 내는 거 관련 영향이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19일 주간이 그 완전히 세금 데드라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나오는 데이터에서도 특히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추가적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 재무부 장고가 늘어나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서 mmf까지 해 가지고 아까 mmf 줄어든 거 보여 드렸잖아요. 썸해 가지고서 특별함이 없으면 괜찮고 만약에 그보다 적으면 좋, 이제 뭐 양호한 거고 많으면은 좀안 좋고 요렇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준이 침묵기간에 들어갔는데 거의 뭐 지금 25bp 인상이 다음 에의에서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 침묵기간 돌입하기 전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실제 채권선물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이그 가격이 만약 연준이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멘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대로라면 연준은 25비 빈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회의 때까지 뭐, 잘못된 별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나마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들은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분기별로 임금 상승률 데이터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고용비용지수라는 건데 요것도 이제 파월 의장이 눈여겨보는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어,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딴게 아니라 매월 우리가 평균시간당 임금 상승률 보잖아요. 근데 그게 어, 막 전월치 전전월치가 수정이 되게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기 한번 나오는 게좀더 이제 그... 어,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도 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3월 PC 물가 나올 거고요. 3월 구인 데이터가 다음 대초에 나오겠죠. 그리고 매주 요 예금 대출 데이터. 요거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냐 아니냐 이거고. 그리고 미시간대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한 번에 1년물이 1년 그 기대 인플레이션 확 올랐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요 정도인데 근데 특별함이 없으면 올리지 않을까 이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올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물가가 제가 보는 듣기에는 저의 선행 데이터 제 기준의 선행 데이터들은 하방을 다들 많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 굳이 안 올려도 어 물가 관리에도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제약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25BP의 인상과 동결이라는 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왜 그러냐 면 이미 거의 뭐, 제약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 붙었고, 이에 대해서 별로 시장에서, 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본다가. 기껏에 한번 정도 이렇게 횟수 차이에 불과하다 보니, 거의 시장의 컨셉이 맞춰져 있,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게 별로 없다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미 1회 추가 인상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반영이다돼 있어요 아뭐 어, 그렇다 라는 거는 뭐 1회 인상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오히려 금리를 올렸을 때어 인플레파이팅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네 라고 해서 어 중장기 금리들은 내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2 5 b p 인상, 어, 정도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거의 다 소화가 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보다는 이제 침체에 대한 거, 이제는 연준보다도 더 중요하게, 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보려고 하겠죠.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금리는 뭐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특별한 이슈가 없구요. 유가는 뭐, 다시 이제, 80불 아래로 떨어졌는데, 주요하게 지난주에 나온 이슈는 뭐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뭐한40 몇만 배럴 정도, 그, 크루드 쪽에서 트리키웨로 나가던 게 지금 못 나가고 있다고, 갑자기 막혔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또, 어, 이번 주 내로 재개가 될 겁니다. 서로 합의에 거의 도달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좀 내렸어요. 뭐, 침체 우려스럽게 만드는 데이터들이 나온 것도 분명 또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최근 원유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률을 또 방출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4월 들어가지고서 또 방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가지고서는 좀 뭐,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음, 원래부터 결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니까, 러 2015년도에,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이제 쉐일 수출, 쉐일이 펑펑 터지기 시작해요, 쉐일 오일이.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야, 우리가 이제는 오일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오일려 수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혹시나 너무 과도하게 그 비축률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합의를 봐가지고서, 아, 향후에 우리 물량을 서서히 줄여 나가자 이 합의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뒤집으려면은요, 의회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비축료 방출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요, 기억하시죠? 15년도 에 개정한 거. 근데 안안 안 하기로 다시 한번 바꿉시다라고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바이든 입장에선 지금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공화당이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이슈거든요. 어, 뭐, 물론,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뭐, 바이든이 비축률 계속 풀어서 비축률 이제 적, 적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화당은 비축률 추가 방출에 어, 반대하는 쪽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투표 보충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괜히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바이든 속마음에는, 어, 이 기회에 그냥 은근슬쩍 방출하면 좋겠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옛날에 우, 이미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 라고 이유도 될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출이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게 2023년도에는 2,6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어 쿼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 이거를 4월, 6월에 걸쳐 갖고서 방출하고 하루 30만 배럴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때 계산하기로는 뭐 이거는 계산법에 따라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냥 제 나름의 계산법입니다. 해봤었을 때는 에 500 플러스에서 116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만, 절할, 100만 배럴을 향후 몇개월이 하지 않겠냐. 이거, 어, 이제, 그, 러니까 대상이 되는 국가 100만 배럴 정도이지 않겠냐. 근데 향후, 어, 이거를 지키는, 이제, 그, 달성률이랄까요? 그거는 80% 정도 되지 않겠냐. 아 어, 그렇다고 봤었을 때, 다른 또, 아, 아직, 이제, 이미 적게 생산하고 있는 몇몇 국가는 오히려 증산도 할수 있다. 그러면 한 5-60만 배럴 정도가 실제 감산이지 않겠냐 인데 그중에 근데 크루드 물량 혹시 나오면 40에서 50만 배럴 그 다음에 지금 비축류 나오는 게한 30만 배럴이 이제더 붙는다 그래서 일단 6월까지는 비축류가 나온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는 뭐또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미국의 그럼 전략적 비축류가 적절한 분량이냐 물량이 지금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아이그 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각 국가들의 권고하는 물량은요. 순수입 물량이죠.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유를 순수입하는 물량의 90일치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어이 정도는 비축해 둬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2015년도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에 순수입하는 물량 기준으로 는어 미국이 7억 배럴 정도를 비축유로 가지고 있는 게 적정 물량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 한 7억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쉐일이 펑펑 나오다 보니까는 지난 12월인가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이제 순수입이 미국이 110만 배럴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구, 하루 하루 기준으로 그러면은 90일로 하게 되면 한 1억 배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3억 배럴 중반 정도가 방출하고 있는데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유동적이죠. 뭐 이거를 만약에 200만 배럴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9 0일치 하면은 그냥 2억 배럴 가까이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뀐 면이 있어서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만큼 방출을 많이 했는데 권고하는 그래서 뭐몇년 이래로 가장 낮은 지금 비축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좀 다시 쌓겠다 유가가 좀 적절히 내려오면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적정 수준하고 비교해보면 또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 이제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좀 진행이 됐어요. 한18%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또 엄대엄입니다. 엄대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그, 우려 대비로는 잘 나오고 있어요. 우려 대비로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 종목의 숫자가 76%랍니다. 과거 5년 평균 대비는 조금 낮아요. 77%. 근데 과거 10년 평균인 73%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간에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그 상회하는 폭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5.8%. 과거 5년 평균이 8.6% 과거 10년 평균이 6.4%이니까는 요 둘보다 조금 낮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난 분기나 이랬때 보시면은요 막 1%대 이랬거든요. 그들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중에서는 이게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는 최근 4개 분기가 계속 이익이 미국의 어닝 시즌치고는 나쁘게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종목의 비중은 63%. 과거 5년 대비 69% 대비한 낮고요. 10년하고 똑같습니다. 상회하는 폭은 어떠냐? 1.8%로요. 5년 평균이 2% 보단 낮고요. 10년 평균이 1.3% 보단 높습니다. 그 다음에 향 다음 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의 비율이 어떠하냐 미국의 기업들은 보통 보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춰 놓고 어닝을 비트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아, 그 비율을 보시게 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비율이 아직 되게 초기에요 이것들은 다 나중에 변할 겁니다. 아직은 초기입니다. 근데 64%. 과거 5년 평균은 59%. 과거 5년 평균 대비해서 는 부정적인 게더 많죠. 근데 과거 10년 평균은 66%보다는 낮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12개월 포드 PR이 18.2배로 과거 5년 평균보다는 낮고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그냥 적당한 수준이란 거죠. <laughs> 예. 그 이제 적당한 수준이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달려 있는 거는 뭐냐면은 하 향후 에 이제는 어 향후 미래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살금살금 올라간다. 그럼 그에 따라 올라갈 거다 주식이 살금살금 내려간다. 그럼 그에 따라 내려갈 거다.라는 그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걸로 지금 시장은 시장의 예상치는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1분기하고 2분기까지는 역성장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2%이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5.0%. 그리고 하반기는 이제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2.6%, 플러스 8.5% 어,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확률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보통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놓,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걸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요 지금 만약에 5.8% 되는 걸로 끝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6.2 잖아요 근데 5.8 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6.2%일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4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다음 분기가 과거 10년 평균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운이 좋다면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과거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마이너스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점이 특이점이란 거고 1분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3월 31일 기준으로는 1분기에 대한 EPS 예상치가 마이너스 6.7% 였어요. 근데 지금 어한 20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0.5%가 지금 예상치가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온 거에서 5 8를 비트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는 지금 괜찮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근데 물론 아직 초기고 본 게임은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 어닝 시즌이 거의 한 8, 90% 종료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중요하다. 빅테크 주요한 기업들, 소비자에 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 중에서 퍼스트 리퍼블링 뭐 이런 데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핵심이고 아, 그거를 보고서 이제는 뭐 시장이 방향 모색을 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연간 기준으로요. 연간 기준으로 지금 어 부정적인 가이던스 주는 기업의 비율이 52%로 과거 5년이나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긍정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주식이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장난처럼도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수 있는 건데 어떤 점이 있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요 짙은색 선있죠요 짙은색 선이 미래 12개월의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에 변화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게 슬슬 슬슬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요런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이익만 보게 되면은 이거는 바닥을 잡고 살살 올라가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계속 우하향이 뭐 이제 기울기는 조금 둔화가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하향이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어떻게 이건 올라가지?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 12개월이죠.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성장한다라고 가정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치에 대한 변화가 아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반 환경이라는 거죠. 만약 상황이 되게 나쁘면 이게 쭉쭉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점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 이익 추정치가 낮은 올해 거가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익 추정치가 높게 돼 있는 내년도 것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래 12개월은 점점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숫자가 요렇게 점진적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만 내려가고 있어도요. 미래에게 올라가게 돼 버려요. 지금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기준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어 최근 몇주 동안에 미국에서는 이익 이제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자꾸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니까는 러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은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바닥을 잡고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포드, 오늘로부터 12개월, 요거를 보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포드 PR을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포드 EPS가, 어, 둘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더 중요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요, 은 경기 침체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엇갈리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증시도 갈팡질팡 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 GDP 소비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어, 그,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은 나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데이터는 나빴고, 근데 또 금요일에 오니까는 마키 PMI는 좋았고, 갈팡질팡 했다라는 거죠.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어 86번가가 보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심플합니다. 어 뭐냐면은 하 일단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쪽의 개선이 제일 먼저 나타날 거다. 특히 중국은 베이스도 낮다 왜냐면 하 작년에 제로 코로나 한다고 경제가 아주 저 소위 뭐 망쳤어. 경제를 망쳤었기 때문에 뭐 베이스가 낮으니까는 회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일단.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는 유럽이 기여를 할것 같다 왜냐하면 유럽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서 이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는데 어 근데 가스 가격이 다시 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유럽 쪽에서도 좀 개선이 그 뒤에 나타나지 않겠냐 또한 유럽은 보면 중국이 좋으면 유럽이 경제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러고 나면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유럽하고 중국이다. 근데 유럽, 중국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미국 기업들도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미국 자체는 뭐 2분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는 숫자들이 계속 내려가지만 그걸로 바닥을 잡기 시작하면서 올라간, 혹은 올라가는 그림까지도 미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타낼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어, 미국, 어, 내에서도 음, SVB 사태의 내용을 좀 수습을 해 나가면서 2분기에. 그래서, 어, 심리나 이런 측면들이 아주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점을 형성하고 좀 반등을 보여주기 어, 시작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 순서 자체가 중국, 유럽, 그 다음에는 미국 순으로 개선이, 그니까 하반기에는 미국이 좋아지는, 어, 경기가요. 그런 순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데이터들이 어떤 건 예상보다 좀잘 나오고 어떤 건좀못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그냥 제가 생각했던 기본 시나리오 아직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계속 그래서 생각을 하는 이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계속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집각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침체냐 어떠냐 나오니까는,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요런 것들도 미국의 거는 이제는 유심히 봐야 된다, 생각이고요 미국 이제 1분기 GDP도 나옵니다, 다음 주. 어, 물가 관련해가지고서는 유럽에서, 유럽이 먼저 나와요. 4월 CPI 속보 나올 거고, 미국 고용비용 지수 1분기 거, 그 다음, 아, 미국의 PC 물가, 예, 나올 것이고, 어 최근에 빵 뛰었던 미시간 어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준위원들은 말은 못한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가장 실적이 많이 나오는 주간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지 여기까지가요 지난 주에 대한 정리였고요 예, 여기에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영상을 한번 네,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녹화를 또좀 어, 어, 하는 영상들도 여러 개를 지금 몇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려볼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